부엉이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부엉이 그림이 있는 커트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 원단이 있거든요. 원단을 이용해서 부엉이를 올려주신 다음에 시접을 남기고 올려주신 다음에 겉감하고 겉감이 마주 보게끔 두시고요. 핀침으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살짝 옆선만 창구멍 두시고 뒤집을 창구멍만 두시고 다 홈질을 해주셔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창구멍을 두고 홈질을 다 하셨으면 곡선 부분은 가위밥을 살짝 주세요. 양쪽 옆이랑 위에는 가위밥을 살짝 주시고요. 창구멍으로 겸자를 이용해서 뒤집어 줍니다. 뒤집으셔서 솜 집어 넣으시고 창구멍 막아주시면 되는 간단한 거예요. 아주 쬐끄만 걸 만들어서 핸드폰에 달고 다니면 핸드폰 액정 같은 거 닦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름솜을 준비해서 창구멍 사이로 겸자를 이용해서 솜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좀 빵빵하게 넣고 싶은 분은 빵빵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납작하게 넣으시고 싶은 분들은 솜 조절을 본인이 조절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커트지 같은 게 시장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형 모양도 있고, 뭐 다른 동물 모양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액세서리로 간단하게 이렇게 손만 집어넣어서 만들면 굉장히 간단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 넣었어요. 굉장히 끔찍하네요. 이 창구멍만 막아주시고, 실고리 달아주시면 핸드폰 고리가 됩니다. 액정 클리너예요. 액정도 닦을 수 있는 예쁜 핸드폰 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